오늘은 상당히 기초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저 교회에 교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창립 멤버이며 교회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난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결혼식 때 읽는 성경 구절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그것이 이슈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중심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신 이유. 빌려주신 것이 아니죠? 주어 버리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 이유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곧 물로 씻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그 이유는 물로 씻어.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로 재반복했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 제도를 보면 성소 제도는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성소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녹여서 해결해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드리고 죄를 포기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며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는 빛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우리 어둠을 비출 때내 속에 있는 어둠이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씻으면 내 속에 하나님과 맞지 않은 모든 것이 씻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고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다? 곧 물로 씻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씻어서 포기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죄와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무슨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참으로 좋았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중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곳에는 불완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나 중요한 것은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무엇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통속적인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와 참교회와 세상의 교회, 세속적인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교회는 형식과 이름과 전시 효과를 높입니다. 무슨 사인을 다는가, 교회를 어떻게 짓는가, 어떻게 장식하는가, 어떻게 멋있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품성이 더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더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좋은데 얕고 수단이 좋고 또 교회 다니는 아는 사람들이 연줄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더 잘한다 하면 이건 큰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오느냐면 우리 잘 뜯어서 살펴보고 명상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그것은 이 헬라말로 에크라고 말하는 것은 out of.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out of the world이에요. 세상에서 꺼내서 불러내셨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거기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거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니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니까 거룩합니다. 아, 말씀으로 씻어서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자,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 속에 진리가 없고 오류가 있고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주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네 라고 씻고 버리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드리고 고백하고 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우리를 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버리게 하시고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또 한 단계 더. 그러면 말씀으로 씻어서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말씀으로 씻어서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데요? 결국에 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지금 무슨 뭐 말장난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전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아, 저기 하나님께서 계시다, 저것이 하나님이야,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죄는 물론이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사상이나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그렇죠? 미니스트리를 하고, 주님의 사업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번영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교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하지 않고 그 사업에 축복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고 또한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한 교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성령을 주면 엉뚱한 걸 전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아,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주님의 뜻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진리,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발견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셔야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준비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100명도 안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이 오바디아와 함께 있었던 자 한 50명? 그렇죠? 숨어있는 자들? 다 합해서 엘리야까지 약 한 100명. 그 당시에.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기 있게 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요. 예? 앞으로 3년 반 동안 피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배도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당시에 그 세상에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 교회에 대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시키는 그 사람들이 참 교회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나라 전체가 교회였을 때, 그래서 유대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가지고 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나라 전체의 성소를 가지고 있고, 나라 전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나라 전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약한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맞습니까?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예루살렘을 스쳐 지나가고, 산헤드린 회원을 스쳐 지나가고, 공회당들을 스쳐 지나가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성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당시에 저주하는 기별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분이 메시아다? 예언된 구세주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파할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을 가지고 있는 12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참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큰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멋진 건물이나 그 안에는 많은 숫자도 아니고, 교회는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따로 떼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두명딱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 둘만 딱 남았어요. 한 명은 배반하여 팔고, 나머지 10명은 무서워 다 도망가고, 그 당시 교회는 두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120명, 나중에 성령이 풍성이 내리신 다음에, 나중에 하루에 3,000명. 나중에 약 5,000명 되었더라.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에 속하길 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길 원합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그 교회가 재밌으니까요? 말씀이 재밌으니까요? 주말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 원합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 되기 위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가서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과 진리와 빛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씻고, 죄를 씻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씻고, 올바른 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인되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디모데전서,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보시면, 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똑같이 디모데 전서를 썼거든요. 그 똑같은 사고방식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있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무엇과 무엇이라? 진리의 무엇과 무엇이라? 아, 여러분들 지금 입에 지금 꿀을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무엇과 무엇이라? 기둥과 터라. 기둥과 터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진리를 세워야 돼요.
폭풍이 오고 무어 홍수가 오고 뭐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든든히 받칠 수 있는 기둥과 터라. 무엇을 세울? 진리를 세울. 주의 말씀을 세울.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자, 보세요. 이거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육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어디에 거해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 속에 거해. 육신 속에 살짝 빌린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 그것이 성육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죗된 타락한 육신 가운데 사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생활을 사셨어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사셨으나 그런 우리의 유전 법칙을 따라 인간이 되셔서 사셨으나 예수님의 생애는 죄가 없이 의로웠다. 거룩하고 깨끗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인정했다? 천사들도 다 보고 인정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의롭게 죄 없이 사셨다. 그걸 누가 인정했다고요? 천사들에게 보여서 천사들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온 만국에 이미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가 인간의 육체 속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사셨어요. 하늘도 인정하고 땅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자신을 죄로 더럽히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것을 무엇에 지금 설명을 하고 적용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사시다가 의롭게 죄 없이 사시고 나중엔 죽었어도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2장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 예수님처럼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목적과 그 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죄에서 정결케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는 승천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면요 우리가 죄와 분리되고 거룩하게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가야 돼요. 천사들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승천하는 교회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승천해 있다가
다시 천년기 이후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관과 내려오죠. 그때는 이 땅에 죄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세요.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 곳에 거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세요? 24절에 말씀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고 소리를 쳐요. 예?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절규래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 가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신 가운데 죄의 법이 내 육체 속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지어온 죄의 습관들이 기억장치에 내 몸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거듭나는 것이지 내 육체가 바뀌어서 내 죄에 대한 습관의 기억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서 충동질하고 유혹을 해요, 아직도. 그러나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육신은 아직 죄의 악이 있고 내 육신 속에 죄의 악하게 행동했던 죄의 경향들이 있고 죄로 기울어진 죄의 기질들이 있으나 제가 늘 쓰는 말이 뭡니까? 죄의 그 성질머리. 그게 듣기가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 죄의 성질머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워져요.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감사하고 8장 로마서 8장 1절 가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으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셨을 때 사실은 이 땅의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올리우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성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과 진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고 좀 상반된 얘기 같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인 숫자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을 주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과 진리를 받게 된다. 세상은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배도하고 반역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안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흩었어요. 어디로? 노예가 돼서 붙잡혀서 다 바벨론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흩어져 간 포로로 잡혀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과 진리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때는 망해요. 세상에서 아이고 나 망했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고 통곡하는데 그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진리를 우리 통해서 전하세요. 그거 안 망하면요. 그 사람 콧대가 높고 교만해서 복음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 망해야 돼. 얻어맞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은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잘 뭐 정확하게 어떤 거 기억이 안 납니까? 뭐 아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고 나면요. 두려워요. 겁이 나서 함부로 하나님께 대들 수도 없고 함부로 이렇게 뭐 쭈뼛쭈뼛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고 나면 야 하나님이 다구나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한번 느끼면요 그 다음부터 겸손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나를 쳐버리셨어요. 다 끌려왔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거기 가서 회개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과 온 열국에 복음과 진리가 전파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몇 수가 높으세요.
몇 수가 높아가지고 우리는요, 아이고 망했습니다. 근데 그래 조금 이따 보자 하나님께서 몇 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마귀보다 한 수가 높으시거든 하나님께서 꼭.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꼭 하는 게 당신의 그 역사 사업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남들 우리를 핍박하죠. 큰 어려움을 주죠. 그럼 우리가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이 주의 사업을 더 넓히거든요. 참 이상. 여러 곳으로 흩어보내시고 세상에서 고통과 압제와 고난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한 와중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세상에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다. 그러면 내 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뭘 봅니까? 뭘 말해줍니까? 내 생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내 사상을 통해서 세상에 나에게서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 한 젊은 여자 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잡을 포기했어요. 아주 좋은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변호사 이걸 사임을 했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봉급도 좋고 유수하고 이름 있는 그 로펌에서 앞으로 훌륭한 그 변호사로 훈련받을 텐데 왜 사임했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제 마음과 제 생을 드렸습니다. 침례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이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고 싶다. 맨날 남들 변호하고 또한 어떤 회사 변호하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크루기야.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서 변호해 줘야 되고 나 이제 그 싫습니다. 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어서 나 그냥 버렸습니다. 그거 당신이 일생 동안 공부하고 훈련한 거 아니요? 그랬어요. 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 되는 게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참 내가 기뻤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러 오기 바로 전날 제가 또 다른 한 직장을 제가 오퍼를 받았는데 자 그것도 포기하고 제가 안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무슨 직장인데? 아 그것도 변호사직입니다. 그것도 어턴인데 요즘에 미국의 대법원에 이 스페니쉬계의 소토마이어 그 여자 법관이 대법관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소토마이어 씨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제 앞길이 어터니로서 변호사로서 법관으로서 창창이 열리는 그런 이제 직장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퍼가 들어왔는데 안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들이 볼땐 당신 좀 정신이 나갔다고 했네. 출세길 다 자기가 다 버리니까. 예, 압니다. 왜 그랬어? 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예,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좀 교사 일을 했던 경험도 조금 있고 또 다른 것도 할수 있고 또 내가 변호사 일을 할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좋은 길이 생기면 주님께 주시면 내가 할 것이고 난 앞으로 뭐살 것인지에 대해서 큰 계획이 없습니다. 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좋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남들에게 무엇을 보이며 내가 내 생애와 내 목적과 계획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무엇을 보아요? 무엇을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요. 우리의 표준은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진짜 교회를 보기 위해서 참 애쓰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한 여성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 여성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전 나이는 지금 적지만은,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난 나이는 적지만 목사님, 전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참 교회,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대로, 어떤 성경 말씀 가만 읽어보면, 지금 교회에서 듣는 것하고 좀 다른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은 좀 다른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참 하나님의 교회, 말씀대로 하는 교회, 성령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펴세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60장 1절부터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의 목적과 삶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빛이, 그 진리가 임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령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잘못된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의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영광이 임했으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그러할 때 드디어 세상이 그 교회로 나온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는 식구들이 이 교회 실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망하여 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걸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 그들이 안기어서 돌아오는 것이요. 왜? 아들과 딸들이 나갔으니까 안기어 다시 오니까 돌아오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 실망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그때 주의 백성 교회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빛을 발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인간의 타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빛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디에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다시 반복돼야 돼요. 다시 모방돼야 돼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왜? 에녹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뭘 봤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 인간 예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어.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쉐키나 영광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게 무슨 우리가 놀랄 일이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때 무슨 뭐 놀랄 게 있고 뭐 이상해요. 그냥 성경은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예? 왜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 속에 지성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게 뭐 놀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에 법궤를 만든 그 법궤를 뭘로 만들었어요?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그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위에 정금으로 씌워서요. 그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연이 놔두면 가시가 나. 뾰족한 가시가 나서 남을 찔러. 아프게. 남을 죽게 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광야에 가보세요. 거기는 유대 광야의 특별한 유대 광야의 가시가 있어요. 길어요. 아주 얇고 길어요. 그걸 엮어서 예수님의 관자놀이를 푹 누르면서 그걸 씌웠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의 속성,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그만 놔두면 남을 찌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무기요. 죄의 가시가 돋아나는 그런 악한 성질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그게 놀랍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 그것을 요한은 말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죄가 안 보였어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해요. 동시에 아버지의 뜻과 계명대로 사시면서 공의를 분명히 세우시는 진리가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속에 충만해요. 은혜도 있고 공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입니다. 당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영광, 흠없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당신 앞에 세워놓고 내 구원의 계획의 결과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6일째 심히 좋았다라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심히 좋아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앞에 세우시고 천사도 인정하고 모든 만국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안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살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저렇게 짓고 저렇게 운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바로 그 기대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생각합시다. 근데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하고 어떻게 그게 되냐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의의 경험이죠.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 우리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준비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드디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창피하죠,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창피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얼굴이 몇 번 뜨끈뜨끈해졌고 부끄럽고 창피해요. 망신스럽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시고 지상명령이세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소망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어떻게 그 일을 해?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의 영광스럽게 될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바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런 기별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참된 복음을 전하면, 참된 성경적으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 버려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내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뭘 바라고 사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져요. 성경적으로 믿는가? 아니면 세속적으로 믿는가? 통속적인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이 진리를 주면 진리로 씻든지 거절하든지 해서 교회가 갈라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이것은 일곱째 나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시대에 그 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 경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경험이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경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 이런 교회가 언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대와 소망과 주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우리 속에 내재합니다.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시고 영원히 불변하는 분이시요. 그 의가, 그 복음이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영원히 내 속에 내재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생의 모범으로 봤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롭게 되신 그 생의 모범이 저희 것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되 성령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모든 신자들 위해 주님의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파워가 매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